가져오니까 또 우리 건물 바로 뒤에 그쵸? 스케일 줄여볼게요. 컨트롤 T로 자 쉬프트 키 누르고 줄여서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은데 아 그래도 잔디 광장이 계속 문을 걸려요. 어떡하죠?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라소 툴로 자 라소 툴 단축키는 L입니다. L인데 L에도 두 가지 방식,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딱 여기 우리 옆에 툴바를 가서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을 좀 오래 하고 있으면 나오거든요. 라소 툴 그냥 일반 올가미 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택한 만큼 선택이 되는 겁니다. 그냥 그은 만큼 여러 가지 기하학적 모양을 그을 수도 있고 그죠? 동그라미도 되고 네모나게도 되고. 아, 근데 네모나게 하려니까 좀 귀찮은 것 같아 해서 나온 게 우리 사각 선택 툴이고요. 그죠? 누르고 있으면 또 원형 툴도 있죠. 그죠? 결국 라소 툴의 확장형이라 보시면 돼요. 사각 선택 툴 요것도. 자,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기초되는 게 라소 툴이라고 말씀드렸죠. 단축키는 L인데 자, 두 번째는 폴리곤 뭐지? 폴리거널 라소 툴. 네이티브 발음입니다. 자, 이거는 직선 라소 툴입니다. 찍고 움직이면 직선이 쭉 당겨 올라오고 클릭하면 찍고 클릭하면 찍고 마지막에 점을 갖다 붙이면 선택이 됩니다. 또는 이쯤 가다가 더블 클릭해도 선택이 되고요. 또는 이쯤 가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합쳐지고요. 또는 끝에 가다가 엔터 키를 눌러도 합쳐집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. 쓰다가 여러분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주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많이 합니다. 더블 클릭하다가 이렇게 막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. 엔터 키는 또 손이 한번 더 움직여야 되니까 귀찮고 해가지고 항상 왼손은 왼쪽 캡스락 키 밑에 시프트 컨트롤 알트 쪽에 갖다 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마무리 지어주는 편이죠. 자, 그리고 그 밑에 마그네틱 라소 툴이라고 있습니다. 마그네틱 라소 툴. 아니, 침이 말라가지고 발음이 잘. 자, 마그네틱 라소 툴은 말 그대로 자석 라소 툴입니다. 자석. 아까 우리 매직 뽕처럼 비슷한 거예요. 자, 그럼 이렇게 쭉 끄면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아, 네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지가 알아서 막 귀신같이 그죠? 내가 어디까지 원하는지 이렇게 지가 알아서 찾아가는데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건축 리터칭에서는 마그네틱 라소 툴은 거의 안 씁니다. 아, 이러면 좀 약간 보편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저는이라고 한정 지을게요. 저는 마그네틱 라소 툴을 안 씁니다.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매직뽕이라 많이 나왔는데 자석으로 딸 바에 매직뽕으로 따는 게더 빨랐고 아니면 리파인했지 칼라 레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가장 정확하게 딸때 라소 툴을 쓰거든요. 그래서 라소 툴 그리고 폴리고날 라소 툴 직선 선택 툴이냐 아니면 원형 선택 툴이냐 곡선 선택 툴이냐 두 가지만 선택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L이 마지막에는 없습니다. 그래서 단축키 L 누르고 저는 Shift L 누르면 전환이 됩니다. 우리 아까 우리 M 툴 여러 개 있었죠? 이것도 마찬가지로 M 누르면 사각 선택 툴인데 Shift M 누르면 원형 선택 툴로 바뀝니다. 그죠? 다시 Shift M 하면 사각 선택 툴로 바뀌고 마그네틱은 제가 안 쓰니까 지워놨어요. 요거 편집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편집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 하셔도 되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지우고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쓰셔도 됩니다. 괜히 또 이걸 무조건 써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여하튼 포토샵의 가장 중요한 게 라소 툴입니다. 라소 툴과 친해지면 포토샵과 친해집니다. 라소 툴을 잘 다루면 포토샵을 잘 다루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라소 툴로 우리 불필요한 배경. 그죠? 이 배경이 불필요하다 저는 느꼈죠. 물론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라소 툴로 잘라낼게요. 자, 라소 툴 쓰는 요령. 자, 멀리서 라소 툴로 그죠? 따볼게요.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과연 정확할까요? 정확하지 않겠죠. 그러면 Z 줌키로 확대해서 그죠? 확대해서 라소 툴로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? 저는 보통 이렇게 라인이 희뿌옇게 있으면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진한 라인을 선택해서 끌어내립니다. 이런 식으로 클릭, 그죠? 쭉 당겨서 이쪽에 정확히 클릭하셔도 되고 바깥쪽에 당겨도 됩니다. 포토샵 안쪽에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라인이 정확한지 확인해서 클릭, 그리고 또 위로 올려서 선택해서 다시 전체 화면으로
잘라내는 거죠. 자, 저는 그냥 잘라내는 거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줌으로 확대해가지고 단축키 L, 라소 툴 상태에서 클릭, 클릭.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클릭, 클릭하면서 초보자분들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니까. 근데 제가 딱 설명드릴 테니까 딱 그대로 움직이시고 그걸 활용해서 사람을 그대로 딱 따는 걸, 그 다음에 사람만 한,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50명만 따잖아요. 100명만 따잖아요. 100명 따고 나면 포토샵의 달인이 되겠습니다. 달인. 그 다음부터는 뭐 우습습니다. 하나하나 가르칠 때마다 막 쏙쏙 들어와요. 라소 툴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툴이니까 연습 많이 하시고 제가 사람 따라고 나눠드린 거꼭 따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초보자분들은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정확히 딱. 잘 모르겠다. 그러면 선택하면서 좀더 확대하고 싶잖아요. 이 부분을. 그러면 플러스 키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. 그죠? 확대해서 더 정확하게. 최대 확대했네. 요점인 것 같아요. 자,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. 내릴 때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손바닥이 나오죠. 그럼 잡고 이렇게 드래그 됩니다. 들어가면 얘가 선택이 안된 채로 내려오죠. 위쯤에 한번 클릭을 또콕 해주고 스페이스 바 누르고 드래그. 콕, 스페이스바 누르고, 드래그, 콕, 아, 다 내려왔네. 자, 이렇게 내리고, 옆으로도 쭉 가야 되는데, 이 꼬르고 보니까 옆으로는 지금 뭐, 국토 대횡단도 아니고,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죠. 이럴 때는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축소로 해줍니다. 그죠? 이 정도 축소해도 되잖아요. 축소해서, 이쪽에 정확한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, 전체적인 라인만 보고, 라인이 지나가는 걸 감안하셔가지고 클릭해주면, 이렇게 쭉 선택이 되죠. 다시 위에는 대충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요? 그죠? 만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, 아, 선택한 라소 툴이나 뭐든지 선택한 다음에 우리 아까 컨트롤 쉬프트 J 해서 잘라내서 레이어 만들어서 위에 거 지우고 이것도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바로 지우는 방법. 바로 델리트 키 눌러도 됩니다. 델리트 키 눌러도 되는데 버릇을 좀 들일 필요가 있어요. 요 부분은 이것도 좀 개인적인 내용인데 제가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보이시죠? 가위 표시로 바뀝니다. 가위 표시로 바뀌죠? 잘라낸단 말이죠? 이렇게 내가 작업한 영역을 떼어내 놓고 내 잘리는 곳이 어느 만큼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델리트 키를 눌러주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.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바로 지워버리게 되면은 혹시 내가 잘못 땄을 경우에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잘라서 자른 윤형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아 맞지 이렇게 오케이 델리트 요거를 추천드릴게요. 자,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동 가능하다고 했죠. 이게 어떤 툴이든지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확대 상태에서 이미지 이동이 가능합니다. 이쪽에도 잔디하고 경계석 보이죠? Z키 쭉 확대 라소 툴콕 모서리 콕 스페이스바 누르고 드래그해서 밑에 위로 쭉 스페이스바 누르고 쭉 올라가서 콕 만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잘라내고 요거 맞지? 델리트. 자,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이 뒷부분도 잘라야 되겠죠. 라스 툴로 선택해서 쭉 내려서 쉬프트 키 누르고 아 라스 툴 상태에서 쉬프트 키 누르면 적용됩니다. 수직으로만 내려가죠. 만약에 여기서 이동한다면 수평으로만 이동하고 수직 또는 수평으로만 이동합니다. 보이시죠? 움직임이. 자, 쭉 내려서 쉬프트 키 누르고 점만 콕 찍어주고 오른쪽으로 쭉 가다 다 자르지 말고 요거는 이제 뒤로 가는 도로는 보이게 할 거예요. 이 정도 경계선 남기고 도로 위까지 올라가서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잘라서 될. 오케이. 자, 이렇게 잘라냈습니다. 라소 툴로. 야, 라소 툴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, 그 확장 방법에 대한 라소 툴로 사람 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, 제가 더 도움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, 자, 그러면 요 배경은 이렇게 컨트롤 T로 줄여가지고 확 줄여야 되겠죠? 자, 이렇게 배치하고 보니까 아까하고 그죠? 현장의 차이가 나죠? 자, 온경도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금경이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우리 건물이 있고, 자, 여기도 온경이 이렇게 뒤에 보이고, 그쵸? 자, 이동도 한번 해보세요. 이동해갖고 적정한 이 건물 라인 한번 찾아보세요. 옥룡도 있고,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
돼지 뽕으로 하늘 똥똥똥 따다가 자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컨트롤 알트 알 이거 브러쉬로 스스스 칠해주면 그럼 더 알아가지고 아 네가 지금 뭐 하는지 난다 알고 있어 그래 하늘 내가 다른 거 도와줄게 하고 리파인 엣지가 알아서 하늘만 선택이 되고 있죠 리파인 엣지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쉽게 선택하는 거 보고 야 리파인 엣지 짱이 나면서 다른 거 따르려고 막 했는데 뭐야 나는 왜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이것저것 써보시다 보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때는 리파인 엣지 쓰면 잘 될 것 같아 이때는 돼지 뽕을 따야지 이 그림은 답이 없어 라스툴로 다 따야 돼 물론 라스툴로 다 따는 경우도 있고요 자, 이 상태에서 OK 누르면 하늘 선택됐죠 컨트롤 시프트 I 선택 반전 그 다음에 무브 툴로 그쵸? 컨트롤 키 누르고 잘라서 툭 컨트롤 T 오소리 잡고 어떻게 시프트 키 누르고 정비율로 축소 왜냐하면 그냥 축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상한데 이 정도 피하면 되나? 안 되죠 그죠? 정확하게 줄여야 되겠죠? 정확하게 줄여서 물론 부득이하게 일그러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넓 길이 보이는 게 이쪽에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녀석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자 이상 오브젝트 선택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직관적으로 이 아파트를 이동하고 싶어 그럼 무브 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파트를 잡고 땡기면 아파트가 선택이 되고 숲 잡고 땡기면 숲이 선택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 추후에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숲은 다시 빼놓고 이 숲을 현재 제 키보드에 제 손가락 왼손은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레이어가 다 따로 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선택이 가능하겠죠 자, 이렇게 요솔길이 살짝 보이는 게 그럴듯해 이렇게 그죠? 컨트롤 T로 한 번 더 스케일을 좀 줄여서 뒷배경이 보여야죠 이 정도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요?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딱 좋네 잔디도 보이고 이렇게 도로가 왠지 절로 확 사라지는 느낌으로 굿이네 굿 근데 요 뒤에 건물이 안 보여 이놈 때문에 가로수 뒷 건물이 안 보여 자 그럼 아까 제가 채널 설명드렸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이게 63번이고 62번 같아요 62번 누르면 맞죠 이렇게 땡겨 올려 가지고 뒷 건물을 이렇게 살짝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자 일단은 물론 투명도 조절 색감 조절 이런 것들로 전체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아우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Move Tool, Lasso Tool, Ctrl Key, Shift Key, Alt Key 근데 좀 복잡하다 너무 많이 배웠네 그죠? 그런 것들 활용해 가지고 지금 배경을 정리하는 것까지 오늘 배우셨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